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니란 상황 인식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친문 반문에 이어 문재인 전 대표를 호가호위하는 호문까지 들먹이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집권이 아니라 당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추미애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만 있으면 된다. 야권 연대 필요 없다. 이종걸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을 버리자. 문재인으로는 야권 연대 안 된다. 정말로 이래서야 정권교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 당 지지율 1위 대선 후보입니다. 우리 당 최고의 자산입니다. 문재인 불가론을 외치는 이종걸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바지춤을 잡고 물귀신이 되려고 합니다. 추미애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만 지키면 대선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랑 박원순 시장, 손학규 전 고문, 김부겸 의원,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과의 공정한 단결 없이 대선 승리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당을 용광로로 만들어 당 중심 대선 승리를. 시작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김상곤 후보님 여기 연설 들으시면서 웃으시는 거를 제가 아까 봤거든요. 서울에서 오늘 또 여기 인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느낌이? 김상곤 선배님이 예. 그런 정도를 해주셔야지 열이 붙고 좀 뜨거워진다. 주목도가 높아지고 예. 전당대회가 재밌어져. 별 그러면 뭐 대응하거나 그런 건 없이 그냥 대응돼야 되죠.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더 문제점 제기해 주시고 오히려 이제 여의도 정치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신다. 오선 의원으로서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예. 우선 두 분이 보시기에 여의도 정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를 항상 제기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돌아볼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전당대회 여러 가지 더 좋은 추미애 후보님 오늘 김상곤 후보님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조금 네거티브 발언을 후문이라는 발언을 쓰고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 그리고 노동법 그다음에 당원정지 남포군전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아까 제가 그 표정을 봤더니 좀 추미애 후보님 그냥 웃어 넘기셨어요. 오늘 그 얘기 듣고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아마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거판이니까 과열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을 그냥 모르시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뭐 그런 말씀이 혁신에 도움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실 왜곡이고요. 예. 네. 그러나 제가 정면으로 뭐 대응하기보다는 이 전당대회를 바라볼 때 어차피 같은 당내 지지자를 놓고 하는 선거인데 이렇게 해서 당이 또 더 불안해지고 통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크게 대응하는 건 자제를 하고 이렇게 좀 감싸 안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보이는 게 좋겠다.